너 어머니가 너 쉽게 안 따라올 거라고 도망칠지 모르니까 잘 데려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더니 그 말씀이 맞구나. 갈 데나 있어? 돈은 있고? 어디 가서 막일이라도 하면 내 한 번 못 먹고 살겠냐 그런 생각하지 지금. 그거 쉽지 않아. 지금 어디 가봤자 미성년자라고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죽어라 이래도 푼돈이나 벌까 말까?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냐. 스무 살만 넘으면 좀 달라지니까 조금만 참아보다. 스무 살 되자마자 가출하는 게 어때? 응? 이상해. 정말 이상해. 달이 뇌물이라고 해도 믿고 싶게 말한다.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하다. 그때 와! 기차에서 뛰어내려버렸어야 돼! 조용히 믿고서 가! 이번엔 얼마나 갈 건데? 어? 여기서도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잖아. 이번엔 얼마나 갈 건데? 얼마나? 석 달? 넉 달?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니까. 그런 게 아니야? 뭐가 그런 게 아닌데? 이 남자 등짝에서 저 남자 등짝으로 옮겨간 거 말고 뭐가 달라진 건데? 엄마, 이제 제발 좀! 사람 같다는 남자들한테 붙어서 밥 먹지 말자, 어? 엄마랑 나랑 단 둘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! 이 목소리 안 낮춰? 싫어! 난 안 해! 엄마 혼자 해! 이게 너 누구를 위해서 돼? 아! 거짓말! 날 위해서라는 거짓말! 진짜 엄마 말 안 되나면 입을 딱 깨매놓고 말겠어! 뭐? 이겨야 그 진짜 나! 일로와, 일로와, 따라와! 나! 네가 뒤뒤 욕하지 마! 일로와, 나! 일로와, 일로와! 나! 어? 이년아! 욕하지 마! 어? 그래, 이년아! 이 애미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진 욕을 쓰는데 응? 딸년이라니 뭐? 애미 입을 깨매? 내가 누구 때문에 나한테 뭐든 하는데, 이년아!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! 엄마가 나 때문에 살아? 날 위해서 살아, 엄마가? 그래서 날 버렸어? 뭐? 버려? 내가 널 언제 버려, 이거 사! 응? 애비도 없이 너랑 년을 낳았을 때부터 버릴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어. 너 때문에 내 팔자 드럽게 꼴 줄 다 알면서도 버릴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다고! 날 그 집에 혼자 놔뒀잖아! 그 징글징글한 정씨한테! 날! 인질로 잡혀줬었잖아! 내가 얼마나 끔찍끔찍했었는지 알아? 그 인간이 혹시 너한테 이상한 짓 했어? 그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! 아우 그래. 장씨가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그 대천 살 때 그 개자씨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. 내가 그건 알아. 아니까 널 거기다 혼자 뒀지. 거짓말. 상관없잖아. 내가 어떻게 되든. 굶는지 먹는지 자는지 깨는지 절대 일초도 안 궁금한 사람이면서 날 왜 불렀어? 왜 불렀는데? 나 갈 거야.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. 내가 내 입으로 마지막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? 이제 거지 같은 남자들한테 밥 비를 먹지 않아도 되고 그작자들한테 도망쳐서 여관자 만자도 되고 너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고 마지막이야. 더 이상 다른 데는 없어. 정말 다른 데는 없어? 없어. 만약 여기서도 쫓겨나거나 도망치게 되면 그땐 나 놔줘, 엄마. 이따따따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, 이년아? 놔줘! 놔준다 그래! 그럼 지금 엄마 따라갈 테니까. 그래, 놔준다고. 그렇게 하겠다고. 이번엔 또 얼마나 그치 같은 남자야?
뭐라고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. 어른이세요. 내가 네 엄마랑 그러니까 딸이 하나였다가 둘이 돼. 모쪼록 잘 저 내가 뭐부터 해주면 좋을까? 뭐든지 어떻게든 잘 해주고 싶어요. 뭘 바라는지 말하면 내가 가능한 한 해주겠다고 약속.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그런 거 안 믿어요. 약속 같은 거 해줄 생각 말고 학교나 다니게 해줘요. 학교를 다니다 말다 했단 얘기를 크게 안타까워하셨어. 내일부터 금방 다닐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.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혹시나.